500만 원, 500만 원 치면서 자신도 정확한 액수를 그러시라고. 그리고 가는데 감동하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죠. 이야. 500이 사실 500. 그게 영화 300도 아니고 500 정도는 돼야. 500도 아니고. 네, 저 그 얘기는 장모님이 뒷배경을 전혀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뒷배경이 있는 게 뭐냐면 부인께서 네? 아니요, 그게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저게 왜 그랬냐면 아 저기요. 들으려고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자려고 앉아있어요? 네. 아닌가, 뭔가 아니고 이게 네. 사랑을 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네. 네. 아이 장기야.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사실은 우리 그 손이 처남이 다 했죠.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네. 아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사위는 가끔 가서만 해도 사위 한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사위가 그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인상 깊게 머리에 남아 있는 것 뿐이죠. 아, 그러니까 백년 손님은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요. 그 장인어른 그 대소면을 받아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턴 때부터 하던 일이기 때문에 환자 대소변 받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은근슬쩍 본인의 의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약간 겸손하기까지 하고 진짜 고단순데요. 저도 뭐 강아지 대소변 지금 받아내냈으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이야 나도 하겠죠 뭐. 500만 원 드린 거는 그건 제가 죽을 때에 졌기 때문에 500만 원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사람이 애들 그때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 있어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나갔어요. 한 달 가까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야. 자기 눈은 안 돼. 평상시는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마누라 없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놀러 다녔겠어요. 근데 마누라 딱 들어내보니까 한 번도 안 간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밥을 먹는데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나도 그러면 두 달 정도 안 갈 거야? 두 달 정도 안 갈 거야? 그러는데 보니까 딱! 기통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안해. 그러고서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거는 이제 아니 돈이 아니에요. 장모님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 장모님이 이제 딸을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은 기본이고 가서 이제 장모님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 밤을 지키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장모님은 그 대목만 기억하고 그 앞대목 집에서 있었던 일은 모르시는 거예요. 언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솔직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기까지 좋아요. 사실은요 용의주도 하시네요. 이게 요즘 그 사실 우리 여기,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들어서 그냥 지나가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 자체가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저 이 모계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모계 사회.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요 딸이 잘못해가 집에 오면은 어머님께서 혼을 냈어요. 맞아요. 빨리 집에 가라고. 예. 네. 왜 왔냐 그러고. 왜 왔냐고 말이야. 네. 근데 요즘은 어머님들이 사위를 혼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전. 근데 우리 장모님 무조건 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지금 당황하셨어. 그래서 장모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죠? 극과 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만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설사 내가 뭐 부인한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인이 가면 지금 옛날 장모님처럼 그렇죠. 너 왜 왔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용의주도 하시네. 예. 요즘은 그럼 그냥 어머니가 그래 왔다. 그래.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당신 왜, 우리 맞아. 딸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말이야, 집에 오게 만드냐고.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지금 있으셨던데. 근데 인기가 잠깐만요. 본인 얘기를 잡아라. 완전히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이거 큰일 났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40, 50대 여성분들이 탄탄한데 내 인기가. 야 오늘 심심하는데 지금. 아 못 당하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큰일 났어. 아니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딸이 있죠. 싸우고 팀장에 오면. 네. 혼내지. 아 그래 정말. 그럼 어디 그 저 남편한테 말이야. 사위가 잘못했는데. 어? 사위가 잘못했는데. 찾아가서 아, 죽여버려야지. 야, 시기, 어디 우리 딸이 갔다가. 야, 시기. 사위로서는 네.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위로만 따지면요. 사위. 괜찮죠. 뭐. 사위로는 뭐 괜찮죠. 네. 본인은 굉장히 사랑하죠. 근데 지금 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한 거예요. 사위의 새로운 트렌드. 말 많은 사위. 네. 말 많은 약간의 장모님을 해코지하는 사위. 네. 장난치는 사위. 네. 근데 선생님 같은 네. 사위는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말 많은 사람.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많이 70, 80 넘어갔을 경우에 사이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좋을 네. 것 같아요. 잘 안 놀아줘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 또래들은 또 세상을 다 떠나.